안녕하세요. What is up, ducks? Quack quack. DKDKTV, Danny David, and we have a super special guest today. They are super rookies of 2019. 18. Hey, Mr. Kim.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에이티즈 분들과 이렇게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도 너무 흥분이 돼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에이티즈 분들이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1시간밖에 분량이 없다. 아쉽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네. 말이 빠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네. 이렇게 2배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초스피드 인터뷰입니다. 초스피드 인터뷰. 네,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DKDKTV를 이겨라. 아, 이겨버리겠어. 네, 뭐라고요? DKDK 이겨라.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TG 분들과 대결 구도로 하면서 총 세 가지 라운드를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진 팀은 엄청난 벌칙. 아, 알겠습니다. 엄청난 벌칙. 네, 끝까지 보시길. 첫 번째 라운드는요? 네, 첫 번째 라운드로는 에이티니들이 보내준 질문들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네. 그냥 진행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게임 아세요? 아, 네. 외국어나 한글만 쓰는 아. 그쵸. 한국어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나 외래어 쓰면은 상대편이 1점 맞고. 알겠습니다. 네, 외래어 no English. 네, 이러면 바로 1점. 외래어 안 되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제외 용어는 80과 18이. 아 알겠습니다. 80 사랑해요. 그럼 바로 갈까요? 네. 이제부터 세종대왕 시작. 아,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네.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아 힘들었던 순간. 아 그럼 제가 네. 한번 먼저 해볼까요? 해주세요. 네. 제가 형 너무 가까이 붙이면 빨간색. 네. 우리 18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에이티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완충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좀 더 고난이도로 가서 네. 미국이랑 지금 해외 공연 돌실 거잖아요. 네. 가장 뭐 가보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네. 도시 이름은 언급할까요? 뭐 그래요. 도시 이름까지는. 아, 네. 도시 이름까지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저희가 옷을 사는 것과 체험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전통들을 추억으로 쌓아가면 어떨까? 궁금해져. 어떤 네. 전통이요? 수도만의 수도와 도시만의 음식들이나 어떤 음식이요? 어떤 음식? 깊게 들어오시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빵 먹는다고 아 들어갔다 나왔다 아 들어갔다 나왔다 빵이랑 섞어 먹는 빵. 아 귀여워. 섞어 먹는 빵. 간장이 잘 간장이. 저는 자유의 여신상 하고 싶습니다. 또 없나요? 저는 그 시간 그 시간사각형 그 도시에서 유명 자유 여신상 있는 도시 거기 시간사각형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렸을 적에 음악이나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누가 있어요? 유노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무대에서 장기 자랑을 할 때도 저의 남다른 희열 그런 흥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게 무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곡이 뭔가요? 장기자랑 곡이 형 일단 형 외국곡이어도 한국어로 만나 그때는 노래로 장기자랑을 나갔었습니다. 정엽 선배님의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나은 건 없었다. 좋아요. 네, 아 저도 저도. 네, 민호 씨랑 똑같은 게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장기자랑을 나가서 이렇게 이 무대 위에서 섰는데 저의 친구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껴서 아 나는 연예인을 체질이구나 체질이구나 가수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숨을 추게 되었습니다. 네. 내 이름은. 아 그리고 하셨어, 이제. 저는 이제 학예회에서 저희 제가 또 태어나서 처음 친구들이랑 춤을 춰봤어요. 근데 날 추천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상식가 남해에서 춤을 좀 추는구나 네. 생각을 해서 회사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만 말을 하니까 네. 이길 수 없네. 이게 또 뭐 혹시 역질문가요? 아, 네, 뭐 역질문 하세요. 혹시 형들은 혹시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찍어서 전송하는 빨간 그 빨간 버튼 네. 아 오케이. 아 질문 네. 저의 에이티즈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은 아. 잠깐만 저 있어. 뭐예요? 그 아까 말한 네. 갈망. 아 욕망. 욕구? 욕망. 욕구라니까 또 이상해. 아. 할라피뇨. 아니야.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가수가 아니면은 난 이걸 하고 있을 거다. 아, 저 있습니다. 네. 저는 비행기에서 네. 비행기에서 당신 제일 불안해요. 비행기 불안해서 이거 승무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원두를 내리는 걸 좋아해 가지고 아, 원두랑 노래하는 거 굽는 거 굽는 거 그래서 그 원두 그 2분의 1 물 섞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원두를 내리는 사람이 원두를 내리는 별이 되고 싶군요. 아 그렇지. 원두를 내리는 별. 아 저요? 아 저는 제가 평소에 옷에 또 관심이 많아서 네 그 옷 만드는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입혀주는 내 입혀주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가 있다면 뭘까요? 여상 씨나 많이 말해주세요. 만화요. 그 아 제가 그 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아 나로 시작하는 네 나로 시작하는 그 만화를 좋아합니다. 아, 예, 예. 저는 영화로서는 거미 남자를 거미 남자는 만화 때부터 나왔죠. 거미 남자. 그 거미 남자인가요? 놀라운 거미 남자인가요? 그 단계별로 있는데 그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 네. 저는 또 제가 또 우리 에이틴이 네. 너무 가까이 보시면 네. 되게 신경 많이 써. 분들 사이에서 소문난 그 마법사 아 그거 지팡이 사셨죠. 네, 네. 마법사와 그 네, 그 친구들 나오는 거 마법사의 도 뭐 비밀의 마 마법학교 네 그 교장 쌤 이름 뭐였죠? 네? 교장 쌤 이름 아 잘 몰라요.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덤불 그런 영화 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자 에이티즈 구성원 중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 하나 둘 셋 나야 너무한데 나라고 가장 더러운 사람 네 더러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더러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한 사람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인데요? 시끄러운 사람 제일 말 많은 사람 네. 하나 둘 셋 오 말 참 많아. 아 마이크를 이미
어? 아, 야, 씨! 알았어. 괜히 애드립 쳤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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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죠? 이번 판 우리가 이겨야 되는 판이야. 자, 마지막. 그럼 가장 재주가 많은 사람. 하나, 아! 둘, 셋. 개인기가 많아요. 어? 개인기가 뭐죠? 노래, 성대모사.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 요즘 혹시 유행하는 그 하늘 아 서성 하늘성 연극 연극 네 연극 올라가 들어올라 들어올라 아슬아슬했어요. 자자 우리 스카이 캐슬에서 다 해놓고 미안해 하늘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이거 하는 거 그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꼭대기. 좋아요, 좋아요. 몇 대 몇이죠 지금? 앞으로의 목표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 에이티즈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보물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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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저희가 지금 꾸려 나가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저희의 포부를 들려드리며 많은 분들께 저희 이름이 불리는 게 목표고 또 올 한 해를 꽉 채워서 에이티즈의 해로 만드는 게 올해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동점이니까 그냥 무슨 그로 무슨 그로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갈까? 끝났지? 그래서 다음 코너인데요.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에이티즈 K-POP 인싸라고 봤어요. 그래서 K-POP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바로 이제 실루엣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가수분들의 그 춤추는 실루엣을 보고 그게 어떤 노래고 어떤 가수분의 건지를 맞추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저희랑 대결을 하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홍중 씨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야? 아 뭐지? 오! 뭐지 저게?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못 들어? 이거 뭐야? 아 뭐지? 둘 다 못 맞추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깜빡점이죠. 죄송해 주세요. 오! 몰랐어요. 다음 다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오예! 다음 A second question! Come on! 효린? 효린? 아니야 선배 가시나? 저 사이렌! 자, 3번. 저 트위스트. 예스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박빙. 아이, 점핑을 하시네요. 예스 오 예스. 재밌네. 와!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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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레드벨벳 선배님의 빨리 내려. 에이, 오마쳐서. 선배님 선배님 뿜뿜! 아 아니야 티아라 티아라! 무슨 티아라야? Let's go let's go. 오케이 멤버들 이거 생각보다 잘 못하네. It's okay it's okay. 어 이거 뭐지? 뭐지? 태민 선배님 거. 아니야. 세븐틴 선배님 사람도 몰라. 와! 아 맞출 뻔했어. 아 맞출 뻔했어. 떨린다. 우리 어떻게 하나만 준 거야? 준다. 아이즈의 라비앙 로즈. 와! 아.
Bangles. 자, 아, 다시 왔습니다. 어? 아, 이건 정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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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죠! 에스터 선배님의 롱샷! 맞아! 예! 예! 오예! 오케이. 맞춰! 맞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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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재산! 재산! 청아 선배님의 불스 12시! 아! 오케이, 보너스 문제입니다. 뭐요? 와, 이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에이! 아, 에이, 티슈! 에이, 세이버님! 야! 뭐야! 야! 다시 찍을까요? 다시 찍을까요, 이거? 오케이, 저희가 졌죠? 역시! 1대0인데요 아직 저희가 한라운드의 기회가 있어요. 아, 네, 한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웃긴 게 마지막 라운드 제목이 에이티즈 얼마나 잘하니? 아, 얼마나 잘하니? 아까 감사합니다. 본인 노래 못 맞추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멤버가 있어요. 계속 에이 이러고 있었는데. 네. 기회를 주셨어요. 아, 예. 네. 좋아 하늘 높이 올랐고 이러고 있었어. 야, 다음이 너무 좋대요.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만회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코너는 그 에이티즈가 얼마나 에이티즈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코너예요. 멤버들 간에 그런 걸 잘 아는지.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 에이티즈에게 3초를 드릴 거예요. 정답 맞죠? 그러면은 3초 안에 답변을 하시면은 이제 1점을 받고 아니면은 틀리시면은 저희가 1점을 받고. 아, 한 명이 멤버라도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아무나. 네, 3초가 3, 2, 1. 아, 질문 저희 한 번 더. 저희는. 아, 그래요? 아, 자신하다. Amex One Team, yeah, 화이팅!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홍준 씨 귀 가리시고요. 빨리 가리시죠. 귀에 네, 이렇게 가리시죠. 지금 피어싱 몇 개 있을까요? 아. 하나, 둘, 셋. 아홉 개. 네 개. 맞게. 네 개. 아홉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네 개, 네 개. 맞추세요. 네 개? 네 개. 아니, 아홉 개 아니야. 네 개? 지금 매달고 있는 거. 지금 매달고 있는 거. 자, 정답 하나만. 하나만. 일곱 개. 아, 지금 매달고 있는 거. 지 아니야. 다섯 개. 아홉 개. 잘한다며. 일곱 개, 다섯 개. 네. 여섯 개. 오케이, 여섯 개. 자, 확인 들어가. 공개가, 공개가. 아니야, 그게 안 많아. 안 많으니까. 일곱 개, 나이. 아! 세이 마이 네임에서 세이 마이 네임은 몇 번 나올까요? 23번. 오? 와, 대박. 대박. 와. 아, 좋아. 야. 이걸 외우고 있었어요? 좋아. 와. 오케이. 1대 1. 막내 종호 씨의 생일은 3일. 야, 10월 12일. 오, 맞다. 오. 말했어. 말했어. 산 씨가 KQ 펠라즈 시절 때 인형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시방현. 아니야. 잠깐만요. 그 인형의 이름이 15.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원팀입니다. Amex 원팀. 자, 3대 1인가요? 3대 1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모를 것 같다. 전지적 망붕 시점이라는 그 시리즈를 제가 또 봤어요. 아, 거기서 성화는 이 노래를 불렀다. 동경 드림. 백현 선배님, 유진 선배님. 오. 다시 꾸지 못하는. 진다 이거. 그거를 근데 다 보세요? 아, 다 봤죠. 저희 다 보세요. 아, 진짜요? 많이 덥지. 어디 보자. 민기 씨가 제로트 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투 프로미스. 그래 이거 프로미스. 레버 잘 쓰는 거 더 이상 뭐. 오케이. 그럼 성화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 맛은? 투 하나도. 아, 나이스. 저희 잘합니다. 저희 집에 6개가 쌓여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니,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저희가 이제 2대0으로 졌어요. 저희가 벌칙으로 선정한 게 그 한국 전통 벌칙이죠. 네. 엉덩이로 이름 쓰기. 아~ 네. 사실 저희는 질 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질 이게 대본도 몰라. 있고, 심지어 저 영상은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정답을 몰라. 아니, 아니 너는 맞춰야지. 뭐 저희가 엉덩이로 이름 써도 되긴 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희 재밌어요. 와. 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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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도 그렇게
여러분. 야, 그쵸, 팬 저희를 별로 관심 그러면... 없어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물귀신 작전 해야겠다. 한 명 같이.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명 같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가 제일 예쁜 분과 우리 팀에서 엉덩이. 어, 좋아요. 좋아요. 한 분씩. 한 분씩. 어, 나잖아, 그거. 에이티즈 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데니 데이빗. 데니 데이빗. 데니는 오른손. 네. 데이빗 형은 왼손. 자, 하나, 둘, 셋. 아니, 스포츠로 단련된 힘업이 좀 있어. 아, 그렇죠. 아, 진짜요? 오. 아, 그 제 팀에서 그러면 데이빗 형이 뽑아주시죠. 아, 이거 이상한데? 이것도 또 엉덩이 봐야 돼요? 아, 제 생각에는 리더가 대표로 나와야죠. 네, 그렇죠. 리더가 대표로 나와야 된다. 아, 제대로 해야죠. 네, 아, 제대로 해야죠. 야, 너도 지지 마, 지지 마. 준비, 시작! 부르고, 부르고, 불러줘. 나의 내 이름은, 이름은 도착이 너와. 그렇게 말하다가 내 택 닦고, 옆에 가 내 친구들도 모아. 야, 배웠어, 너를 못 지켜봐요. 이름 딱 내게 저 여기다, 여. 기나게 남겨놔. 생명의 cause I'm the captain. 모두 여기로, 높은 곳으로. 아끼라면, no down, down, down. 손에 들어라, 소리. 야, 이거 안무 아이디어네요. 네. 깔끔했다. 네, 이상 오늘 에이티즈랑 같이 함께 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재밌었구나. 그럼 마지막 네. 인사하고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DKDKTV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좋아요. 안녕.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